오, 잘 나가는데. 야, 손맛. 기가 막혀. 자, 6단까지 있습니다. 6단. 네. 그죠? 이제 5단이잖아. 그죠? 저, 네. 막 카메라 찍히던 바 밟아볼까? 자, 자, 6단. 이야, 좋은데, 이거? 자, 주모님, 이거, 오, 차박에 굉장히 좋은 차지요? 네. 차, 저는 차박은 안 좋아하는데, 해본 적도 없고, 차박 좋아하시는 분 있어. 가끔 이제 이런 차 문의 오시는 분 있거든. 네. 캠핑 좋아하시고 많은 분. 저는 뭐 게을러서 캠핑 하려면 또 준비해서 가야 되고 이 싫어해요 저는. 아. 그냥 펜션 가서 놀면 놀았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냥 모든 게 다 내 마음 같진 않으니까. 그죠? 네. 뭐 스타리스 좋아하는 사람 있고 포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뭐 에쿠스 좋아하는 사람 있듯이 다 틀리잖아. 그죠? 네. 자, 오늘 이 차 뭐죠?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네. 아! 2017년 네. 그랜드 스타렉스. 자, 인승은 3인승입니다. 3인승에 뒤에 이제 캠핑 용품이 쫙 이제 튜닝이 된 캠핑 네. 장비도 실려 있고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자, 이 트렁크 딱 열면 매트가 또 쫙 돼 있죠. 네, 너무 좋아요. 오, 내 키에 네. 남을 것 같아. 내가 누워보진 않았어요. 누워보진 않았는데 대략 봐도 남습니다. 넉넉해요. 총무님 이제 그 애들 데리고 한번 차박하고 싶은 얘기해요. 1박 20만원 어때? 아, 1박 20만원. 아, 그래도 좋아요. 콜! 아, 콜? 1박 20만원 괜찮아요? 네.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 차주분이 네. 이제 위탁으로 맡겨주신 차라 우리가 또 제가 마음대로 대여하고 이렇진 않죠. 아유. 그런 또 개념 없는 행동을 또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이 그 저희 사무실에서 한 30분 거리 사시는 분이세요. 아, 이분이요? 저 굉장히 좋으셔. 네. 이제 직접 차를 타고 와서 저한테 맡길 때 이제 제가 잠깐 상담도 하고 했는데 네.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 차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또 사셔서 우리 차주분도 아. 사셔서 뭐 몇 가지도 뭐 튜닝을 또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갈 시간이 잘 없으시대. 아. 잠깐 이렇게 뭐 반짝 몇 번 이렇게 하셨게 갔다 다녀오셨겠지. 근데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네. 이 차가 좋은 점이 또 우리 차주분 말씀하시길 네. 무시동 히터가 또 된대요. 와.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요즘에 네,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이제 일부러 히터 틀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야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름이 따라 안 따라? 그렇죠. 딸쳐. 네. 그러면 무시동 히터라는 거는 시동 없이 시동 안 걸린 상태에서 히터를 켤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말 그대로 무시동. 너무 좋아요. 시동 안 걸고 무시동 히터가 된대요. 와. 오늘 한번 빌려 가셔야 되겠는데? 아, 20만 원 입금하세요 일단. 1박 20만 원입니다. 속으로는 그 돈이 호텔 가겠다는 아니에요. 말인가 모르겠... 저는 그래도 애들 데리고 이걸로 타고 갈 거예요. 그래요? 이게 또 좋은 게 충분히 전자레인지 있고 네. 냉장고 있고 싱크대도 있어요. 싱크대 씻는 거 있고 TV 있고 TV도 있고 네. 그리고 뭐 220V 요거 꼽는 거 있죠? 네. 그런 게 밖에도 있고 안에도 이제 몇 개 설치되어 있고 오디오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저 스피커가 굉장히 좀 눈에 띄네요. 그죠? 옆에 벽에 붙어 있잖아. 네네. 보충상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천장에 보면 저것도 팬이 있어. 우리 환풍기 같이 생긴 거 천장에 좋겠다. 보이죠? 환풍기도 그렇구나. 되고 네. 또 밖에서 천장 봤을 때 이 거의 천장 천장 면적이 한 거의 대부분 이게 좀 크던데 이 태양광이라고 그러죠? 태양광이 또 달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기를 또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잖아. 태양광까지 돼 있고 이 조목조목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수납 공간도 곳곳에 많고 네. 뭐 테이블도 있고 되게 이 옵션 잘 돼 있어요. 자, 근데 일반 스타렉스를 사서 네. 이렇게 개조를 하려면 비용이 1,2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택도 없죠. 하기 나름인데 자재 쓰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인데 엄청 많이 듭니다. 최소 몇백만 원이야 최소. 이게 돼 있는 거 사는 게 싸게 치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가 여러분들 전국 최저가입니다. 전국 최저가 분명 전국 최저가입니다. 자, 17년식에 키로수도 84,000km밖에 안 탔어요. 네. 단점이 뭐냐? 수동이란. 아. 근데 이 수동 때문에 가격이 이제 감가가 된 것도 있지만 네. 거기서 더 감가가 돼서 전국 최저가예요. 아. 이 키로수에 이 연식에 이 정도 캠핑 장비 실린 차가 와. 자, 오늘 여기 방송가 여기 딱 띄워드릴게요. 요 가격 없습니다. 전국에 절대 없어요. 2천만 원 넘는 차가 허다하고 없어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실내도 깨끗하죠? 너무 깨끗해요, 사장님. 여기 봐봐, 여기 기어 노브 주변, 네. 여기 제터리 뚜껑하고 여기 센터핏이 오디오 쪽. 아, 이거 흠집이 없어. 진짜.
진짜. 어, 17년식이면 지금 7년, 7년 됐는가요? 사장님, 이런 거 다 수리 하신 거 아니죠? 아, 보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깨끗해요? 그냥 상품 세차하고 보수 도장한 거 밖에 없어. 실내는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 와. 그냥 세차에 포함되는 거니까 되게 깔끔하게 잘 탔어요. 그러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블랙박스 있고 투 채널. 이거 오디오 달렸네. 오디오 달렸고 USB 여기 포트 있고. 네. 여기 열선. 운전석 되죠? 조수석도. 네. 조수석도. 꺼보세요. 꺼지는지. 또 안 꺼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세 번 해야지. 그렇지. 되고. 뒤에 뭐 히터 천장에 다 나오고 여기 이제 운전석 쪽 앞좌석 다 나오고. 네. 접이 밀어도 되고. 연비가 되게 좋대. 수동이니까 당연히 좋겠죠. 차주분 말씀이 연비가 되게 좋대요. 네, 스타렉스가 연비가 아주 좋은 차는 아니에요. 오토 기준. 이 차가 기름 좀 먹는 편입니다. 그래요? 차 높이도 있고 무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핸디캡을 요 수동이 좀 만회를 하는 거지. 그렇구나. 다만 수동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은 그냥 접어라. 맞아요. 접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냥 오토를 사시고요. 돈 더 주더라도 오토를 사시고 하실 줄 아는 분은 수동 운전을 뭐 즐기신다든지 차 밀리는 지역 많이 안 가시는 분께는 추천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싼 메리트도 있고 연비 메리트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렇구나. 예, 하이패스 여기 있네. 하이패스 여기 붙어 있는 앞유리 부분에 전에 뭘 이렇게 붙였다 뗐는지 약간 조금 그죠? 썬팅 부분이 약간 찢어진 모습은 조금 보기 싫긴 해요. 네. 차주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전면 썬팅을 또 싹 또 해놓으면 깔끔 하지 않을까요? 아유, 너무 좋죠. 가져가시는 분들 되게 좋죠. 네, 좋죠, 일단은 꼭 이렇게 전면 선팅 해놓은 걸로 일단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 네. 키가 두 개네요? 네. 하나, 둘, 키 두 개 다 있고. 핸들도 깨끗하네. 자. 차가 진짜 전반적으로 너무 깨끗한 깨끗해요. 것 같아요. 외부, 실내, 뭐 세월의 흔적이 아예 없을 순 없지, 당연히. 예, 중고차니까. 그래도 7년이라는 세월을 뭐 이렇게 도로를 다니고 했던 차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식 대비 예, 깔끔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맞지. 괜찮네, 이거. 근데 나는 참 이런 취미가 없어가지고. 차봐, 이 캠핑카. 예전에 잠깐 한번, 좀 큰 캠핑카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사서 한번 캠핑을 좀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잠깐 했었어요. 아주 잠깐. 잠깐. 근데 막상 사면 좀 안 해질 것 같고, 내 성격에. 내 성격은 내가 잘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뭐 준비해서 갈 때 챙겨야 되고 갔다 오면 또 끄집어내서. 맞아요. 정리해서 씻을 거 씻고 또 넣어놔야 돼. 이런 게 좀 안 해질 것 같아. 차라리 그냥 펜션 가서 한번 놀고 말지. 근데 이게 펜션도 자주 가면 비싸잖아. 비용이. 그쵸? 비싸요. 맞아요. 성수기 비성수기 이제 금액 차이가 좀 있지만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도 이런 차를 또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와이프분이든 뭐 아니면 이제 그 이제 뭐 싱글이든 돌싱이든 예를 들어서 애인이 있다 하시는 분은 뭐 모텔비에 아낄 수 있잖아요. 뒤에서 충분히 뒤에 두 분이서 누워서 자고도 남습니다, 공간이. 그러면 모텔 좀 자주 가시는 이런 뭐 커플이라면 이거 하나 사서 그냥 캠핑도 즐기면서 싸게 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해요. 제가 볼 때는. 나는 뭐 뒤에 TV 있겠다, 뭐 무시동 히터 있겠다. 맞아.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나올 거고. 맞아요. 220V 꼽는 거 곳곳에 다 있지. 전기장판만 싹 사서 또 그것도 꽂아서 써도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맞아. 되게 괜찮아. 이 수납 공간도 많아요. 이 트렁크 열고 밑에 또 서랍 같이 생긴 거 열면 수납 공간 있고 옆에 여기 열어서 싱크대 밑에 여기도 수납 공간이 들어 있고 곳곳에 또 이런 게 많아. 근데 이런 차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뭐 여기 캠핑에 필요한 용품 뭐 넣어놓고 해야 되잖아, 그죠? 뭐 스마트폰 충전기도 넣어놔야 되고 하다못해 뭐 독서등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넓게 많으니까 라면 같은 거 뭐 식재료 같은 것도 넣어놔야 되고. 냉장고가 있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 이 가격 대비 진짜 이 시세 대비 되게 싼 가격이에요. 이게 진짜 싸요, 가격. 그러니까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위에 지통번호로 연락 주시면
수동 이걸 사서 뭐 연습해서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제가 긁고 말릴게요. 그냥 오토를 사시고요. 네. 그냥 수동 할 줄 아는 분 중에서 손 논지는 좀 됐지만 이 사람이라는 건 이 학습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수동 운전하는 지 10년 20년 됐어도 기억을 해요. 내 몸이. 그러니까 뭐 잠깐 타면 또 익숙해지니까 네. 그런 분들이라든지 네. 대도시에 살지 않는 분 대도시에 산다 하더라도 이걸로 이제 출퇴근용으로 잘 안 쓰고 그냥 가끔 캠핑용도로 쓴다라고 하시는 분은 또 괜찮고 지방에 사시는 분은 괜찮고 울산 같은 곳은 수동운전 할 만하잖아요. 그럼요. 괜찮죠. 네. 사고율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성능정보표도 띄워드릴게요. 단순 교환도 없이 아주 잘 타셨습니다. 사고도 없고 이 손맛도 좋은데 한번 또 가속을 한번 해볼까? 쫙 엄청 잘 나가네요. 상태 좋아요. 네. 엔진 미션 상태도 되게 좋아. 쭉 가속해서 자, 이 클러치 미트 시킬 때 어떤 체결감도 네. 상당히 좋고 자, 클러치를 이렇게 밟아보잖아요. 네. 되게 말랑말랑하고 괜찮아. 미션 체결감도 좋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 파워트레인 쪽은 타이어 상태도 괜찮고 보니까 이제 하부점검 가서 이제 현재 이 상태의 소모품 상태 이제 브레이크 패드나 오일류 이런 거는 열어보지 않고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필요시 교환 정비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전면 선팅 한번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시트는 괜찮네요. 네. 시트 커버가 또 깔려 있어서 그런지 시트 보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 인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즉시 바로 정비소 갖고 와서 하체 영상 한번 보시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